교회 다녀온 이야기를 한번 들려볼까 합니다. 오늘 주제는 그 부활의 의미, 행복한 세상을 위한 이야기 이렇게 해봤는데, 뭐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것은 그동안에 교회를 한 60 될 때까지 지금 한 50 정확히 한 53년 다닌 것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다녔으니까 매일 그 구원, 죽음, 사랑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목사님하고도 또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 성도들하고도 항상 대화를 나누는데 그 중에서 약간 그 타부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에 대한 거와 구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실 이 얘기를 교회에서 이렇게 꺼내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쑥스러운 얘기가 되고 또 이런 질문을 할 때 사실 그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기독교에서 보는 그 부활의 의미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한번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을 하고 다시 재림을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말씀은 마치 그 에덴 동산에서 그 타락한 아담 이브에게 옷을 지어주는 부모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리고 그 아들이 죽어가면서 구원을 약속하고 다시 심판 내지는 천국에 오신다 하는 말씀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몇 가지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이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생각들이 자꾸 없어지니까 생각하는 날 바로 정리해서 한 번씩 남겨두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그 부활의 메시지, 십자가의 고난, 부활, 물리적인 의미, 정말 부활 물리, 지금 우리 그 이 퀀텀 시대에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또 다시 온다는 재림은 어떤 것일까, 이것이 다 어쨌든 좋은 세상,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이제 어떻게 보면 천국에 대한 기대, 또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인간을 창조한 후 지옥에다 자식을 보내놓고 영원히 불심판 같이 하는 그런 부모님이 있겠습니까? 이 천국에 대한 주님의 포기 없는 사랑, 예수님도 또 이제 다시 오시는 분도 이런 얘기들이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재림의 약속을 하면서 사실 기독교는 부활과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에는 예수님을 그 감옥에서 이제 돌아가신 감옥이 아니죠. 그때 그 무덤에서 보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하는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제 유럽의 기독교의 시작이다. 이렇게 신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마리아가 만든 것이다 이렇게 할 정도가 되고 그것이 이제 전 유럽으로 파급이 되고 해 나가면서 사실은 본격적인 이제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의 의미 부활은 기독교의 부활 유대교로부터 기독교로 독립된 구약을 연계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로 시작됐다. 그러니까 무엇이 부활됐느냐? 기독교 이후에 이러한 세상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 안에 저는 그 이 부활의 의미를 유대교가 만약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갔을 때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재로서는 유대교로부터의 단절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은 유대교와의 단절이 정확하게 만들어지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하자면은 독립이 됐다. 기독교로 재탄생이 됐다. 정통성을 이어받게 됐다. 하나님으로부터
유대교라는 오랜 구약의 역사의 교회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았으니까 그게 못 박히게 한 것에 사실은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많이 관여를 했으니까 그 이후에 이런 기독교의 탄생에 정통성을 합리적으로 이어받아서 새로운 유럽에 새로운 메시지가 전달되는 그러한 것이 되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이야기하는 메시아는 다윗 같은 분이 오길 바랐습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나오면 다윗의 후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 그 동정녀로 나신 예수님의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은 역학적으로 좀 이상하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메시아라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바랐던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그 유대인들을 여러 그 식민지로부터 독립시키는 로마로부터 독립시키는 그래서 그 부정한 세금들이나 이런 것이 안 나가는 민주적인 나라가 되길 바라는 이스라엘 민족으로서는 천국에 대한 기대는 이 세상에 잘 사는 이 세상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신비롭고 이 씨앗을 뿌리면은 햇빛과 땅에서 창조가 일어나는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식을 낳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이 이제 있는 이 세상에 잘 살는데 첫 번째는 애굽인으로부터의 탈피, 가나안으로부터의 독립, 또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혹시 저 폭정에 그뭐 폭정이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소위 그 로마로부터의 독립 이런 것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여기에 제가 그 이사야서 53장 유대인들은 사실 조금 이것을 타부시 한다고 합니다. 이거 잘 언급을 안 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여기에 그 이사야라는 분은 잘은 모르지만 이제 예수님 오기 한 700년 전에 온 선지자로 이제 평가되어 있고 정말 그 예수님 같은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이사야가. 그래서 저는 이분의 말에 힘이 있고 또 내용이 있어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인데 이 거기에 보면은 그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임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징계 십자가 뭐 여러 가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사야서를 성경으로 인정하고 성경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음을 입게 하기 위한 채찍으로서 예수님 같은 채찍으로 우리를 낳게 하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는 구세주 역할을 한 것이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구세주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이미 이러한 평화, 믿음, 하나님, 신 그런 아들을 보내신 것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마음속의 평화와 또 선한 일을 하게 된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냥 채찍을 받아 잘못했으니까 다시 와서 심판하다 그런 것보다는 이사야서에서는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하게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평화를 누리게 되고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의 미션 중에 중요한 것을 달성하신 거로 십자가를 통해서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싶고 만약 예수님이 그런 말씀 성경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는 이러한 믿음과 신앙 생활을 하기에 상당히 어려웠을 것이라고 보면 결국 우리가 그 평화를 누리고 또 우리가 죄에서 나음을 입었다는 의미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아홉 번째 구절의 재밌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선지자이시면서 예수님의 그 미래를 보셨다고 하면 그 무덤에 이제 그 죄인과 같이 잡혀서 죽게 되죠. 근데 무덤에 악인과 함께 되었으면서 같이 묻혀 있으면서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다. 이 뜻은 뭐 목사님한테 물어봐야 되겠지만은 제 생각에는 그냥 그대로 그냥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신앙적인 생각으로 보면은 예수님 묻히신다. 부활 없다. 부자와 함께 묻혔다 이런 겁니다. 최근에 그 다큐멘터리 채널을 보니까 예수의 무덤을 찾았다. 거기에 마리아의 DNA가 나오는 거, 가족이 있는 것 같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 그 방송을 보았는데 우리는 지금 이 부활이 됐다 안 됐다 그런 의미로 너무 교회의 내용을 가게 되면 예수님의 믿음, 사랑, 소망에 대한 이야기가 어쩌면은 좀 사행적으로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도 그 휴거로 올라간다 이런 거 순복음교회 저희 집 옆이 순복음교회였습니다. 청주에서 매일 그런 거 들었는데 그런 얘기 과연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가 하는 저는 엔지니어로서 사실 부담이 있습니다. 또 10절에는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였은 즉 그 영혼을 속 건재물로 드리게 이르며 그가 그 시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그날이 길 것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고통으로 제물을 드리시고 그 씨를 보게 되는데 그날이 긴다는 겁니다. 씨를 보는데 긴 날이 길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였다. 이게 다시 오신다는 말씀의 언약이 아니고 이번에 그렇게 십자가로 가시는 것이 잘못돼서 다시 오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여호와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우리 그 다빈치 코드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몇 권을 샀습니다. 다 읽지는 않았지만 다빈치 코드를 사는 마음 왜 다빈치 코드를 사셨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 그 다빈치 코드는 예수가 마리아와 아기를 낳은 이야기에 해당하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이 다빈치 코드를 보는 사람들은 현대인들은 이것을 사실처럼 보는 마음에서 읽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빈치 코드가 거짓이 아니라 사실일 것이다. 그럼 기독교인, 유럽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다빈치 코드에 관심을 갖고 저도 이 관심을 가졌던 건 뭐냐면 기독교의 그 소위 다수의 그 이길 수 없는 논리, 제 개인으로서는 도저히 뭐 상상도 못할 얘기들, 뭐 딸이 있었다, 아니면 딸이 아니죠, 마리아와 같이 프랑스로 가서 거기에 특공대가 조직이 돼서 예수의 비밀을 지키는 그런 다빈치 코드의 얘기. 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그 최후의 만찬에 칼을 들이대는 그림을 그렸을까? 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사실은 미스테리한 부분들을 이 다큐멘터리처럼 다루는 이 다빈치 코드에 대해서 인류는 특히 기독교인들은 기독교로부터의 일정한 해방을 느끼고 싶어하는 심리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도 있겠지만 구원과 심판, 천당에 대한 고통, 예수님이 만약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그 마리아와 결혼할 수 있는 분이었다면 그래서 아들이 낳아지고 자식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기독교에서 우리가 믿고 있던 일반적인 것하고 굉장히 다른 생각이기 때문에 설사 마음 그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것에 대한 이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다빈치 코드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은 자 이스라엘 해방하는 자라고 봤을 때에 우리는 지금 부활과 십자가를 통해서 재림의 이야기를 통해서 새로운 형체의 구원의 메시지 천당이 예수님 다시 오면 될 것이다 심판이 다시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는 기독교 사상이 만들어진 것도 사실은 이 부활의 이야기 부활됐다는 것을 성경에 정확히 정리된 것이 없습니다. 물론 하늘로 올라가는 걸 봤다 이런 것이 사대복음 중에 한 가지가 있지만 상당히 이 부활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내용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이사야서에 있는 것처럼 십자가가 대속해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고 우리에게 그런 기간이 오래되는 세월이 갖게 힘든 것이었다면 재림은 어떤 이유로 오실 걸까요? 왜 오셔야만 되는가? 이사야서의 내용이 아니고 심판에서 미완성된 천당을 위해서 다시 예수님이 오셔서 천당을 만들겠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3년간 한 공생노정에는 복음의 전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심판의 예수님입니다. 오셔서 심판하나 저생 심판하나 같을 텐데 오셔서 여기 어느 아기로 다시 동정녀 같은 데 태어나신지 아니 구름 타고 오신지 모르겠는데 오셔서 다시 심판을 하시기 위해 여기까지 오셔야 되는가. 지금 이 세상에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재림의 이유가 무엇일까? 부활에 대한 해석이 과연 지금 이 과학시대에 볼 때 달나라 쪽으로 올라가신 거냐? 성층권에 올라가신 거냐? 그런 거로 보면 이거는 2000년대 시대의 이야기와 지금과 차별화를 두어야 될 필요가 있고 차라리 예수님의 무덤에 계시고 영적인 부활을 해서 우리랑 지금 같이 하고 있다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을 수 있고 지금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 생각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만약 이 아까 이사야서에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평화가 오고 행복이 오는 세상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라면 다시 오지 않아도 예수님의 뜻과 말씀을 잘 우리가 이 땅에 실현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만약 오셔서 심판을 한다면 사실 좀 두렵습니다. 저도 뭐 그렇고 좀 천천히 오시는 것이 더 어떻게 보면 나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기도해서 빨리 오시라고 그러는데 오시면 지금 제 모습에서 이런 모습에서 천당 갈 수 있을까? 천당 가면 그 훌륭하신 분들 정말 예수님 같은 성격을 가진 훌륭하신 분들이 사는 데서 내가 편하게 지낼 수 있을까? 거기서는 욕심이 없어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조금만 더 시간을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구원에 대한 정의는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저도 추상적이고 목사님한테 물어봐도 추상적이고 친구들도 추상적입니다. 천국이 지금 어떤 게 천국인지 모르는데 천국을 가고 싶어 합니다. 천국에 가면 스마트폰이 있는지 없는지 5G가 있는지도 잘 모르는데 다 필요 없는 하나님과 함께만 있으면 행복하다 이런 다소 막연한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정의가 구체적일 때 그것에 대한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물리에서는 첫 번째는 정의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 그 정의한 것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 장비가 필요하고 그래서 단위가 나오고 유니티가 나옵니다. 천국, 행복의 정도를 어떻게 측정할까요? 또 천국은 언제 행복하고 어디에 있는 것인가에 대한 내용과 정의를 하늘나라에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도 모르는데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다 간다면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제가 같이 가는 성도님 중에 이런 분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다 사랑할 수 하게 될까? 천국 가면 내가 아니라 새 사람이 나오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천국에 대한 정의를 살펴볼 수밖에 없는데 이 성경에는 천국이 사실 두 번 있었습니다. 우리가 얘기한 타락이 되지 않은 천국이 두 번 있었는데 한 번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기 이전에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만들고 성경 창세기 2장에 보면 벌거벗었는데 부끄럽지 아니해 부끄럽지 아니하니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의인 노아는 의롭더라.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가 이 방주를 만들어서 심판을 한 후 정말 잔인한 이 지구촌 최악의 최고의 잔인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심판을 한 노아의 심판 이후 방주에 나온 노아 보고 너희는 이제 생육하고 번성해서 세상을 주관하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창세기 1장에 있는 아담 이브를 만들고 나서 했던 세상을 주관하라. 우리가 이 만물을 만들어 놓고 그걸 관리할 사람이 필요해서 사람을 만들었는데 아담 이브를 만들고 세상을 주관하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천국에 갔을 때 사람이 가만히 앉아 포도 먹고 음악 듣고 노는 것이 아니라 축복으로 하신 말씀에는 만물을 주관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만물을 주관하라. 너네들은 노아 때도 아담 때도 동산 한가운데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되 생육해서 번성해서 만물을 주관하라 할 때 이 지구촌 크기가 반경 6,400km 안에는 인류학자들이 100억 정도가 충분히 살 수 있는 공간과 에너지와 자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는 100억을 생각하셨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동산 한가운데 따먹을 것이 무엇인가를 항상 가운데 따먹고 싶어 있는 것을 먹지 말면서 세상을 주관하라고 하면 그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는 무엇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노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심판이 됐는데 우리는 지금 심판이 되고 나면 이제 거기서 구원받은 노아는 원죄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도 우리는 선악과 얘기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모세의 심판, 아니 모세가 아니죠. 노아의 심판 이후, 심판은 하나님이 얘기하는 구원의 심판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선악과 얘기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그 원죄는 소화해지지 않았다. 그런데 샘이 아들이 부끄러워한 것 때문에 창세기 2장에 있었을 때에 부끄럽지 아니했는데 부끄러워한 자녀가 하는 것을 보고 저주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다시 타락이라면 선악과의 원죄는 사라지지 않고 다시 왔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지만 이 부분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목사님한테도 잘 이런 얘기 잘 안 합니다. 어릴 때 많이 했는데 알쏭달쏭해서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제 믿음을 생각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모세가 이제 그 가나안 땅 여리고산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이 이스라엘 그에서 백성들 보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자, 이 얘기와 천국과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모세가 생각하는 이 땅의 가나안 땅을 가고 있는 그 출애굽의 이야기는 구원의 이야기로 또 이 유대교 사람들을 만나보면 천당 얘기를 그렇게 형이상학적으로 잘 하지 않습니다. 기름 부은 자의 메시아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다른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더 나은 세상에 대한 의미도 많이 갖고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한 대로 이 동산의 타락, 우리가 지금 믿음과 사랑과 천국, 구원, 죽음 이 얘기를 할 때 피할 수 없는 두려움은 심판에 대한 얘기고 천당이 정말 저 세상에 있을까? 우주 공간이 우리 물리학자가 얘기하는 이 우주 팽창하고 있는 우주 속에 어딘가에 있을 텐데 또 다른 별에 있을 텐데 거기에 지금 퀀텀 테어리에 의하면 또 우리가 그 4차원, 5차원 이야기를 해서 시공이 같이 존재하고 멀티버스가 있다면 저 세상이 다른 우주가 있다는 거죠. 과학적으로 우리는 다른 우주가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순간이동에 의해서 여기서 글로 갈 수 있다 라고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이 꼭 틀렸다고 하기에는 물리학적으로도 틀리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그 동산과 노아 방주와 출애굽과 예수님 이후로 볼 때 우리는 이 땅에 천국이 가능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정치인들도 많은 분들이 좋은 세상 이야기를 만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정말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지난주까지 서초동 방암에 있었던 그 위층들이 다 엄청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좋은 세상이 될 것에 대한 기대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 좌파 우파들의 얘기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현실이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저는 있다 이렇게 믿고 싶습니다. 좌파 우파가 다 그 목소리가
아름다운 얘기하지 그렇지 않은 얘기가 없었고 그 과정에 문제가 공산주의들도 있었고 사회주의도 있었지만 어찌됐든 거기 추구하는 이념이 다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간다고 보면 이러한 세상이 되기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민주주의와 인권의 얘기가 바로 이 성경에서 사실은 많은 유럽을 바꾸고 전쟁을 없애고 거기 사람들 마음속에 하늘을 보고 기도하고 유럽 각 곳마다 교회가 구석구석에 있어서 우리에게는 동해하듯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일요일 아침에는 한 번씩 전부 모여서 하늘을 경외하며 자기의 죄를 사함을 요청하고 또 좋은 세상을 위한 기도를 함으로써 사람들이 이렇게 발전했다. 그렇게 이사야서에서는 행복과 평안을 예수님 십자가로 온다는 그 말 그대로 사실은 있었다고 보면 지금 이 스마트 세상 정말 세상이 모든 사람이 커넥티드 세상으로 누가 조금 잘못하면 금방 알 수 있는 세상으로 이렇게 변하면서 우리는 가까운 세상 하나가 되는 세상으로 변화가 있다고 보면 이 과학의 발달과 철학의 발달과 문화의 발달과 스포츠의 발달과 이 모든 각계각층의 노력이 이 사회를 지금 스마트하게 변해가고 있고 스마트한 세상의 그 바닥에는 정직하고 투명하고 공의로운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변화가 일어났다고 보면은 저는 지금 다림의 로고 이렇게 뭐 어떤 사람 저거 다림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교문 어떻고 생각이면 어떻게 그런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단지 제가 기독교인으로서 제 마음속에 선악과에 대한 유혹을 따먹지 말아야지 하는 그냥 창세기적인 생각을 동산 한가운데 마음속 한가운데 선악과 돈 명예 권력 섹스에 대한 유혹이 언제나 있습니까? 그것을 유혹은 있지만 바람은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세상으로 가게끔 하는 노력을 하자 뭐 이런 생각을 어린 시절에 해서 창업할 때 만든 로고가 되겠습니다. 지금 다림은 스마트 세상 원격 방송이 되는 이 놀라운 시간 제가 감히 어떻게 여러분에게 직접 방송을 하고 저를 보지도 못한 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원격으로 알려주는 프레젠테이션 저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나라에 보기까지 얼마 걸렸습니까? 1800년이 걸린 겁니다. 그렇게 배를 타고 선교사들이 와서 구석구석에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메시지 전할 기회라는 것은 너무나 적은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검색에서 치면 나오는 세상이 됐다. 이 세상을 창세기 때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으셨을까 했을까를 보면 이 과학은 이미 아담 때에 베르누이 정리가 있었을 거고 아담 때에 이미 만유일 법칙은 다 만들어진 것 속에 세상을 주관하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 속에는 이놈들아 니네 빨리 다 공부하면 엄청난 세상이 돼 있어 스마트 세상도 있어 이 생각을 하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러한 스마트 방송을 혼자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송 안에서 제가 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저는 이렇게 이런 데서 하고 있습니다. 좀 실망스러운 장면일지 모르지만 제 앞에는 이런 장면이 나가고 있고 페이스북이 있고 또 오른쪽에는 유튜브가 나가고 있고 장비를 녹화, 페이스북, 유튜브 생방송이 동시에 되는 방송을 저희 새로 나온 아이스튜디오에서 쓰고 있고 작동자 없이 제 방에서 혼자 하고 있는 이런 세상입니다. 여기 다시 제가 그 노트북을 키면 이렇게 스치입니다만 또 이번에 그 퀀텀 라이더라고 해서 순간 이동하는 라이더는 제가 그 CGV에 했던 시뮬레이터 회사 다른 지역에 수련 회사를 해서 나중에 이름이 스물라인 지금 포리플렉스까지 바뀌었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극장에서 체감 현장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장치를 이제 전 세계에 있는 다양한 그 하나님이 만든 아름다운 세상 여러분들이 마치 간 것처럼 가서도 볼 수 없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퀀텀 라이더를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조금 더 다른 두 가지를 할 예정인데 어쨌든 이 분야에 제가 하는 것은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이니시에이션이고 이것이 대중화되고 커지는 것은 또 많은 분들이 함께 노력할 때 될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제가 믿는 것은 이 모든 놀라운 신비로운 세상이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고 그 만들어진 세상은 공의롭다는 거고 정의롭다는 거고 또 여러분도 다 정의롭고 정의롭고 투명하기 때문에 스스로 양심에서 바라는 바에 가고 있고 그 결과는 Convex the World 소위
그 최적화에서 보면 이렇게 결국은 안으로 물이 흘러가서 가듯이 그런 세상으로 될 것이다. 거기에 다소 실수를 하는 사람들, 욕심이 좀 능력이 많다고 하는 게 욕심을 하는 많은 돈이 많은 사람도 그럴 수가 있고 또 착한 사람도 있겠지만 또 이번 사건처럼 조국의 이야기를 보면은 좀 부끄러운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저는 뭐 검찰 수사도 아니고 그런 걸 논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그런 것이 다 이렇게 나타나서 부끄러움을 당하면서 또 아니라고 주장을 하면서 후회도 하면서 그동안 뭐 돈 있던 거 다 내놓겠다고도 얘기도 하면서 왜 그렇게 해야만 합니까? 그냥 그대로 살면 되지. 그것은 각자의 마음에 모든 사람이 같이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이미 창조할 때 과학처럼 창조할 때 우리 인간들도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것이고 이 역사가 이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진행되다가 지금 요즘에 우리 사회에 발생하는 수많은 과학과 에너지와 문화들이 옛날에 어떻게 우리 오페라 음악 한번 들을 수 있었습니까? 지금 BTS의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했나요? 그런 것을 즉시 가정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저 같은 사람의 얘기도 여러분들이 검색하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놀라운 세상이 만들어진 이 미러클 월드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 때 우리 마음가짐은 창세기에 있는 그대로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거 조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다른 이런 로고를 그리고 지금 열심히 저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즐거운 생활을 하면서 또 그 과정을 거치면서 힘든 과정 선악과를 따먹는 에덴을 쫓겨날 때 땀을 흘려야 될 것이다. 우리는 이 세상을 아직 아름답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들이 만든 이 어떻게 보면은 욕심 사회 또 잘못된 부분 부정이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보면 그 하나하나 개선해 가는 과정에는 많은 십자가의 길이 있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잘 하다 보면 행복하게 될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성령 부처님 같은 마음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기독교의 그 놀라운 생각과 사랑의 이야기가 이 몇 개의 그 구속된 얘기 예를 들어서 무슨 부활을 했냐 안 했냐 무덤에서 어떻게 저 돌을 치우고 예수님이 나왔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은 2000년 전 사람들이 기독교를 만들어서 그 전세계를 교황과 각 나라의 왕들도 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모든 국민들이 거길 가면서 중세를 거쳐가는 그 잔인한 전쟁의 역사 유럽 땅에서 이 하나님이 주신 무한한 땅과 재물들을 욕심내지 않고 가게 하기 위한 그 사랑의 마음을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지 않았으면 과연 중세의 것을 갔을까? 물론 그 안에 수없이 많은 부작용이 종교적인 문제 정도 정치적인 것도 있었다고 하지만 어쨌든 그 안에 중심에 만약 그런 메시지가 없었다면 과연 지금 우리의 민주사회가 됐을까라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항상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일요일이고 한데 한번 교회 마음으로 두서없는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세상은 아름다워지고 있고 거기에 다른 도였으면 노력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